학교에서 성폭력이나 성차별의 경험이 없는 여성이 거의 없을 만큼 학내 성폭력은 매우 공통적인 경험이구나. 두렵지 않다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이겠죠? 왜냐하면 이게 내 미래를 망쳐놓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들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2019년 2월 우리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스쿨미투를 알리고 왔습니다. 19살 백경하입니다. 생물 시간에 유전에 대한 수업을 하시면서 선생님께서 남자의 재력과 여자의 외모가 만나서 좋은 아이가 만들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신다거나, 여자는 집에서 밥을 해줘야 되고 남편을 위해서 그걸 안 해주는 건 좋은 아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저는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의 양지혜라고 하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남학생에 의한 외모 품평이나 단톡방에서의 성희롱, 불법 촬영 사건 등을 경험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무력했던 편이에요. 저희는 청소년이고, 사실 사회에서 그렇게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존재이기 마련인데, 잘 전달이 될까? 사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는 학내 성폭력을 어디에 얘기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지 못했고, 더 이상은 내가 이걸 참고만 있기는 싫다, 억울하고 화가 나서 그냥 그런 감정들이 쌓이다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것 같아요. 2018년에 한국에서 가장 많이 트윗된 사회 분야 해시태그가 스쿨미투라고 하는데요. 고발자들이 처음에는 힘을 내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학교의 강압으로 트위터 계정을 닫는다거나. 사실 교사나 선생님들 쪽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나도 미투 당하겠네라는 말을 하시면서 미투 운동을 조롱을 한다거나, 교권 침해라고 주장을 하시거나, 생각해보면 선생님들이 사실 생기부에 한두 줄만 잘못 써도 대학을 못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내 미래를 망쳐놓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들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아동권리협약에 가입된 단체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되는데요. 스쿨미투가 이 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 주제로 선정되는 것만으로도 한국 정부에 상당한 부담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스쿨미투는 입시 경쟁이나 불법 촬영 등 한국적 특성을 띠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고요.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폭발적인 고발을 낳아냈던 스쿨미투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고, 제가 맡았던 부분은 그동안 스쿨미투 고발로 알려진 폭력의 사례들을 쭉 정리하는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이걸 뭐 언어적 성폭력, 신체적 성폭력, 뭐 불법 촬영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본다거나. 제가 고발자분들께 들었던 전수조사 사례는 뭐 10분 만에 설문지를 다 걷는다거나, 책상과 책상을 띄지 않아서 비밀보장이 전혀 안 돼서 신원이 노출된다거나, 이런 일들도 정말 많았고. 감사 기간 동안 피해자는 이게 진짜 피해인지에 대해 의심받아야 하고 1차 가해를 참아내야 한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선뜻 학내 성폭력을 고발하고 그먼 길을 가는 선택이 너무 힘들고 가시밭길인 거예요. 학생으로서 안전한 학교에 다닐 권리가 있고 또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걸 실현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나 정부가 제가 충분히 화내고 또 뭔가를 요구해도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싶어서 유엔에 가게 되었습니다.